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두고 왔냐면은 6월달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CPU 가성비 비교표를 들고 왔어요. 이거 원래 언급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 거였는데 저번 시간에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아시죠? CPU 이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연달아 보시라고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특히 우선 뉴스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 지난 6월 21일자 인텔 CPU 10에서 15% 정도 공식적으로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만발 뉴스였고요. 8세대, 9세대 제품들, 메인스트림, 데스크탑 제품들을 가격을 10에서 15% 정도 내린다고 했고 라인업에 따라 $25에서 $75 정도가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데 있잖아요. CPU 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9600K는 $263에서 233달러로 대략 $30가 하락이 했고요. 9700K는 409.99달러에서 그러니까 410달러 정도였죠. 지금 375달러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꽤나 많이 내렸어요. 30달러, 이거는 35달러 이런 식으로 내렸죠. 근데 다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9900K의 가격 하락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85달러에서 여전히 오늘자로 확인했을 때도 485달러였습니다. 이거는 딴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99K는 아직 안 내려갔다라는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자면은 앞으로도 가격이 조금 더 내리거나 다른 라인업도 이제 9900K는 곧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비교해서 얼마나 가격이 내렸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월달 기준으로 9900K나 9900KF 둘 중에 저렴한 쪽이 66만원이었습니다. 5월 아마 한 10일쯤 기준일 겁니다. 지금 얼마죠? 최저가격 정품 기준으로 무려 55만원으로 11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꽤나 많이 하락했어요. 9700K 같은 경우에도 54만원에서 44만원 정도로 10만원 정도 내렸어요. 둘 다 많이 내렸죠?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인 9700F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 없는 버전이요.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0.2가 처진다는 것 빼고는 성능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제품이에요. 9700K와 물론 오버클럭은 되지 않습니다. 8700의 대처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8700K 같은 경우에는 59만원에서 46만원으로 13만원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영 좋지 않은 수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8700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5만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품 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가격까지 내려갔어요. 9600K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내렸어요. 2만원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8600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9600K 있죠. 가격이 30달러 떨어진 이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내가도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예요. 2만원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내려가봤자 만원 정도 더 내려가겠죠. 24만원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30달러 딱 내렸으니까요. 2700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어요. 9400F도 만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얘는 워낙 처음부터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내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더 내려봤자 16만원 정도에 멈출 것 같습니다. 물론 9400F가 16만원이면 아주 좋은 가성비 CPU가 되겠죠. 8400은 이미 사실 잘 팔리지 않는 라인업이라든지 가격 변동이 없다 보면 돼요. 라이젠 2600이나 그냥 2700, 2600X 이런 것도 다 조금씩 내렸어요. 근데 라이젠은 보면은 워낙 기본 가격이 싸서 그런지 내렸는 가격 해봤자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또 하나 뭔가 추가된 놈이 있어요. 뭐가 추가되었어요? 9100F i3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었죠. 이게 참 애매한 게 F라서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만약에 8100하고 똑같이 9100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10만원이면 엄청난 가성비 사무용 제품으로 많이 팔렸을 텐데요. 내장 그래픽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게임 안 하신 분들이 주로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원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리 널리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저도 거의 팔아본 적이 없어요. 한 대가 다 팔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차피 단종 수순에 가까운 애들. 혹은 이제 2200G 요거는 3000원 내렸네요. 그러니까 라이젠은 기본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내렸는 것들 봐도 뭐만원 아니면 뭐 몇천 원 이래밖에 안 내렸어요. 근데 인텔 가격이 진짜 많이 내린 거예요. 많이 내린 거는 이제 10만 원 넘게 내렸잖아요. 가격적으로 20% 가까이 빠졌는 제품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9700K. 아니, 물론 기준 가격이 너무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지금 와서의 가격이 안정화가 됐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텔이 가격 하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리는 건 기대해봐도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가격 안정화가 꽤나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조금 더 내려봤자 제 생각에는 몇만 원 정도만 더 내린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인텔 제품을 사라고 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게 좋은지 나쁜지 저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라이젠, 젠 플러스 말고 젠2 제품의 초기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나오고 난 뒤에 딱 봐서 가성비가 사실 젠2가 좀 비싸다 싶으면은 가격 하락된 인텔로 가도 좋을 것이고요. 비교해봐서 아 그래도 젠2가 가성비가 더 좋다 싶으면 그쪽 가도 괜찮은 거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지금 당장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시는 분 혹은 기존 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 앞으로 얼마나 내릴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대충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표쭉 보면은 여전히 가성비 순위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9100F가 중간에 게이밍 그리고 그 렌더 인코딩 가성비 라인업에서 4등을 차지하고 미들 게이밍에서 2등을 차지하는 바람에 등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맞죠? 거의 다 똑같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서만 추가됐기 때문에 등수가 밀려나갔다. 나머지 등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렌더와 인코딩 위주의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여전히 2600이다. 이 2600의 경우 아직도 월드워지와 디비전 2 골드 요 쿠폰을 주고 있으니까 가성비는 더더욱 좋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는 2600이 가장 좋은 가성비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하이엔드급을 보신다면은 2700X보다는 2700 정도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X 라인업은 대체로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성능표는 쿨앤조이에서 올려준 거 기준으로 긁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값은 확실하게 맞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약간의 오차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결론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게이밍 그래픽에서는 당연히 저가형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등수로는. 근데 실제 성능은 제대로 못 뽑아내주잖아요. 최대 성능이 130%인데 얼마 뽑아내줘요? 70% 이렇잖아요. 60%까지면 거의 절반 성능밖에 안 나오죠. 이게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80급, 2080Ti급 쓰실 거면 최소 9900K나 9700K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더 나는 가성비를 찾고 싶다. 성능이 그래도 뒤에 한 자리 숫자 정도만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성비를 찾아본다면은 9700F나 8700 노멀 제품. 요거 사시면은 이제 가성비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80이나 2080Ti를 쓰더라도요. 제일 비싼 9900K 대비해서 10% 정도의 성능 하락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둘 중에서는 9700F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가성비 면을 보든 그냥 실제 성능을 보든. 세 번째 결론에서 1660 이하 그래픽 카드는 9100이나 2600 정도로 충분히 게임의 성능을 받쳐준다. 이거 원래 저번 달에는 8100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9100F가 나왔기 때문에 1660 이하 그래픽 카드 내가 예를 들어 RX 5070이나 아니면 1060이나 아니면 580 설마 살 사람 없을까 생각하지만 뭐1650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때 9100F 정도면은 충분히 버텨줍니다. 그래서 9100F를 저렴하게 사서 롤 게이밍 머신 뭐 아니면은 오버워치 이런 거 즐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보태고 2600을 약간 오버클럭에 쓰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특히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본다면은 젠2가 가격 안정화되면은
B450보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2600 쓰고 참고 버티다가 2600 중고 정리하고 이제 3600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표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품의 메리트는 일단 둘째 치고 AMD 쿠폰 가격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거 지금 15,000원 뭐 그 정도는 하는데 2만원 그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격을 더 깐다면 2600의 가성비는 더욱 뛰어나게 바뀌게 되겠죠. 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과연 그 KF와 K의 차이는 있는가? 내장 그래픽 유모백은 없다 보시면 돼요. F와 K의 차이는 어떤가? 얘는 이제 0.2클럭 차이 그거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8700K와 8700 노말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네, 10분도 차이 안 납니다. 이런 거 표로 살짝 보시고 제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하고 이 성능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 6월 CPU 가성비 표를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이 표를 본인이 필요한 거를 이제 직접 봐서 찾아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월 되면은 7월 초에 한번 또 리뉴얼 해드릴 거고요. 초라고 해야 되나? 7월 중순쯤? 7월 말쯤에 아니면 혹은 8월 초에 한번 더 리뉴얼 해드릴게요. 왜? 그때 젠2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며칠 뒤에 아니죠. 2주 뒤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